메이크업 제품으로 여드름은 감춰주고 라인과 포인트만 살려서 해주는 마이너스 메이크업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드름 전용 스킨케어 제품으로 피부를 정돈해준다. 메이크업을 하실 때 손이 깨끗한 것도 중요한데요. 피부에 직접 닿는 브러쉬를 클렌징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도 여드름이 많이 유발이 되는데요. 여드름이 생기거나 없던 여드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일프리 무향의 BB크림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피부톤을 보정한다. 여드름 피부인 경우 여드름을 커버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바르시게 되면 일단 얼굴의 볼륨감만 커지고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컨실러를 사용할 부분에만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는 젤 타임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연출. 메이크업을 지울 때도 자극이 없는 마스카라로 눈매를 또렷하게 표현한다. 립 메이크업은 번들거리는 여드름 피부를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포인트. 선명하고 색이 잘 드러나는 립스틱으로 감촉같은 마이너스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되게 만족스러워요. 가볍게 빠르게 피부가 다 가려지니까 피부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하기도 편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커버는 가볍게, 라인은 또렷하게. 이제 여드름 피부도 마이너스 메이크업으로 당당하게 외출하자.